자, 이번에 우리 사과목 유통 정보를 볼 텐데요. 한번 71번 볼게요.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골라라 하고 나와 있는데, A몰은 PB 제품을 가진 대형 유통업체이다. 자, PB 제품은 이 유통업체 사이에서 만든 제품을 얘기하죠. 자, 이때 이 발주와 재고 정보를 제조업체와 공유한다. 그리고 적절한 재고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건 이거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한 보면 A몰의 시스템은 재고 정보 등 일부 비즈니스 정보를 승인하는 제조업체, 그리고 공급업체, 협력업체. 자, 이들하고 모두 공유를 해요. 자, 뭔가 공유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아, 여기서는 우리가 인트라넷 또는 인터넷, 엑스트라넷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인트라넷에서는 우리가 자체, 우리 회사와 직접적으로 이익과 손해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만 연결을 해놓은 망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그러면,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제조업체, 공급업체, 협력업체는 우리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일하는 데 연관은 있겠지만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정이나 기밀을 공유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근데 엑스트라넷은 어때요? 우리 회사 직원들만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한정된, 폐쇄된 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네 번째 줄에 고객, 협력업체, 이런 비즈니스 업체. 우리하고 업무적으로는 협약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우리 자사의 직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들 대신 이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되게 정보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같이 한다라는 개념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엑스트라넷이 되겠습니다. 72번 카플란과 노튼 사이가 제시한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 요소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요즘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자, 다음에 또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데, 자, 카플란과 노튼 같은 경우는 균형 성과표에 의한 성과 측정 요소를 내부 프로세스적인 관점을 보고요. 또는 이것 돈의 흐름과 관련된 재무적인 관점을 또 보고요. 그리고 학습과 성장의 관점을 또 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시장을 선정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패가 될수 있지만 학습으로 우리는 보는 거예요. 학습과 이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이 추구해야 될 판의 비전을 보는 거죠. 하지만 역시 우리가 누구한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고객한테 파는 거기 때문에 고객에 대한 관점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해당되지 않는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을 보시면은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를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하고 물어보는데 사용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집해서 분석하는 사실은 무엇이라. 그리고 사용자한테 특정한 목적이 부여되지 않은 사실이거나 또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은 뭐뭐라 할수 있다. 뭐뭇은 정황적이고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내용으로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많은 경험과 깊은 사례의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인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자료와 정보의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 자, 자료는 쉽게 먼저 얘기하면 가공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요. 정보라는 것은요, 가공된 것을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레포트 쓰시거나 하게 되면 그 주제에 걸맞게 자료를 모은다고 하죠. 정보를 모은다는 표현은 잘안 하는데 자료를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레포트에 뭐 주제 맞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막 이렇게 주제에 맞게끔 레포트 주제 내용을 찾아요. 근데 무조건 1번부터 가서 찾는 건 아니야. 당장 내가 구하기 쉬운 것부터 2번이 될수 있고 3번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들부터 먼저 구해요. 그러면 2번 구해놔, 또는 3번 구해놔, 5번 구해놔 막 이렇게 구해놓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가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해만 놓은 거야. 편집 자체를 아예 해놓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편집을 해가지고 하나의 체계화된 틀로서 갖춰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목요연하게 갖춰졌을 때 아직 가공되지 않은 것, 편집되지 않은 것, 편집된 것을 얘기하는 것. 자료가 여기에 해당되고 정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수집해서 분석한 사실은 자, 분석만 해놨어요. 분석을 해놨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이미 분석했다는 건 뭐야? 여기에 이미 가공을 시켜놨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보가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 나 아직 가공되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고 그냥 모아만 놨어요. 그럼 얘는 자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3번은 지식이 되겠죠. 지식은 정황적이고 어떤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실천적인 내용으로서 주어진 상황의 경험과 사례에 기반을 둔다.
정황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실적이라는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미 입증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증된 내용을. 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보면서 가장 먼 것을 골라볼게요. 자, 거래 처리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 처리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 은행을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의 창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하루 우리가 은행 돈 들어가죠? 그럼 그 거래를 해줘요. 그래서 최일선인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문제를 풀면 쉬워요. 자, 일상적인 업무와 거래를 처리하기에 운영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다. 그쵸? 그날그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가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팩스가 저거, 뭐죠? 토너 다 됐다. 그러면 어떻게 가려낸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정형화된 업무 표준화 틀이 있는 거고요.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필요로 하는 원천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종의 매뉴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자, 얘네는요, 일상적이면서 지극히 표준화되어 있다고 1번에 나와 있죠.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팩스에 쓰다가 토너 다 했어요. 토너 다 되면 우리가 이 토너를 다 됐기 때문에 항상 거래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쓴 토너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다쓴 토너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다 거래를 할 것인가? 다시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움직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내용하고는 거리가 멀죠. 75번. 빅데이터 분석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 자, 빅데이터는 우리 다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자, 2번을 볼게요. 적합하지 않, 자, 가장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정형 데이터 분석은 가능하지만,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하다. 자,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예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양이 적었을 때는 빅데이터의 개념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당연히 정형적인 거는 가능했어요. 그리고 비정형적인 거는 불가능했어요. 자, 근데 이제 점점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럼 많아진다는 건 뭐예요? 더욱더 어려진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빅데이터에서는 정형적인 것, 비정형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적인 것만 되고 비정형적인 건안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76번에 노나카가 말하는 지식 전환 프로세스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하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요즘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면 나와 있죠. 암묵지 형식지. 자, 지난 회차에서 나왔던 문제지만 또 한번 나왔어요.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답은 3번인데 공동화는 형식지에서 형식지를 얻는 과정이다. 자, 같은 거에서 같은 거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좀 암기는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시험에서 또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보도록 할게요. 자, 암묵지 형식지. 자, 보면은 우리 공동화라는 거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를 얘기해요. 자, 암묵지는 제가 뭐라고 했죠? 아, 어두워.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죠? 말씀드렸죠? 자, 암묵지를 암묵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자, 대신 이제 표출하는 건 뭐예요? 뭔가 드러낸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표출하는 거는 암묵지를 어두운 데서, 우리 여기 형식지라고 하죠? 형식지로 바꾸는 거예요. 아, 뭔가 드러낸 거야.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에서 내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연결화. 연결하는 우리 형식지를 형식지에서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즉, 얘들은 뭐야? 아무것도 없는, 암묵자 다른 거죠. 얘들은 갖고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론과 이론을 연결시키는 걸 얘기하고요. 내면화는 자, 내면화는 건 뭐예요? 우리 안쪽으로 마음 깊숙한 쪽으로 점점 스며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이고 안정된 이론을 보이지 않게끔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동화는 뭐예요? 공동화는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형식지가 아니죠. 암묵지에서 암묵지를 얻는 과정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7번 보면은 이 비즈니스 시스템에서 구현해야 될 보안 기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정보의 송수신 도중에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있어서 훼손되거나 또는 망가지거나 깨질 수가 있어요. 자, 이때 데이터에 변화가 생기지 않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자, 확인을 하는데, 자, 답은 무결성이에요. 자, 인증 전혀 관련이 없죠. 그리고 전자서명 관련 없습니다. 기밀성. 그리고 부인 방지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무결성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는 우리가 정밀하다 또는 정확하다, 안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훼손됐다. 운행 중에. 그러면 안정성과 관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무결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이런 무결성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정확성을 보장하는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가끔씩 나오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78번. 이 비즈니스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생산자 파워의 증대를 들수 있다. 자, 이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우리 거래가 온라인상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생산자의 파워. 이 사람들은요, 만들어내는 건 주로 전통적인 오프라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비즈니스라는 건 뭐예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빠른 데이터를 전송을 해줄 수 있냐 또는 물건을 해줄 수 있냐를 보는 건데, 생산자는 메이커의 역할만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만드는 것만 하기 때문에 이들은요, 운송을 하거나 수송을 하거나 즉 유통 채널에 관여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옳지가 않은 건 생산자의 파워가 증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79번 보면은 이 비즈니스의 간접 수익 창출 방식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하고 되어 있어요. 볼게요. 네트워크에 의한 수학체증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또는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에 자사의 광고를 띄워놓는다. 자,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용해서 서로 관련이 있거나 인지도가 높은 웹사이트.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검색 엔진 같은 거 많이 있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거에다가 우리의 광고를 끼워넣는 거야.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광고를 협약을 맺으면 우리 광고가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끼워넣기 하는 행동이다. 흔히 여러분들 말하는 여기서 배너 광고 이런 걸 많이 아실 거예요. 뭐 신문 기사를 보던 검색 사이트 가면 어때요? 광고 엄청 많죠? 초기 화면부터. 자, 그래, 그런 걸 배너 화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광고를 하기 때문에 배너 광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0번. RFID. 자, RFID는 지금 매 회차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번 시험에서도 좀 중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RFID는요, 얘네는요, 기존에 있던 어떤 바코드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물론 2차원 바코드는 많은 양을 표현한다지만 1차원 바코드가 워낙에 적은 양을 표현하기 때문에 얘네는 그걸 뛰어넘은 거예요. 4번을 보시면요. 태그는 바코드에 비해 적은 양의 데이터만을 보내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뭐뭐 해야만 한다. 당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발전된 형태가 더 조금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더 많은 양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발전이 됐다고 우리는 볼수 있는 건데, RFID 태그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를 읽을 때 상당히 빨라요. 액세스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그리고 그것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다량의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어요. 거리도 먼 데까지도, 기존에 비해서.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1번, TCP/IP 계층별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81번에 보면은, 5번에 보면 ARP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매핑, 일치시키는 프로토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ARP는 이제 우리 네트워크 상에서 보면 우리 IP 주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IP 주소를 물리적 네트워크 주소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거기에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드웨어 주소를 IP 주소로 매칭시키는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IP 주소를 네트워크 주소로 매핑시킨다. 이때 쓰는 프로토콜이다. 규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2번을 보시면 파일의 데이터 계층 구조.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볼때 비트가 가장 최소 단위라고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비트 위에는 뭐예요? 몇 바이트, 몇 바이트 하듯이 바이트의 개념이 들어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포함하는 게 필드.
빌드 다음에 레코드 그리고 가장 커다란 이 중에서 가장 커다란 형태인 파일의 형태로 갖추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사물인터넷도 요즘에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사물인터넷 시대의 특징을 인터넷 시대 및 모바일 시대와 비교해서 설명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를 각각 해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이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 하고 있는데 3번 볼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24시간 서비스 시대에서 온디맨드 방식으로 전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보 제공 방식이 만약에 오프라인 채널이나 이렇게 있었으면은 상당히 제한돼요. 그렇죠? 가게 문도 12시 닫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벽 동안에 아무것도 구매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24시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학이 되면은 해외 직구 사이트 가서 우리가 직접 번역해서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잠들지가 않는 거죠, 구매 자체가. 자, 그런데 정보화 시대가 혁명의 거듭이 되면 될수록 온디맨드에서 24시간 서비스로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오로지 그때뿐만 하는 게 아니야, 영업은. 그리고 물건을 팔거나 사는 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24시간 잠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24시간 서비스로 전환되었다고 해야 됩니다. 얘네 내용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83번에는 3번이 되겠습니다. 84번. ECRM. 이것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발전 전략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 자, CRM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꾼 건데, 이거에 대한 전략으로 틀린 것은, 2번을 보시면 소비자의 트렌드를 분석하기보다는 소비자 유행을 따라가는 서비스를 구사해야 된다. 자, 소비자 유행. 자, 유행이란 건요, 어차피 한 시대를 풍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트렌드를 분석한다. 그리고, 단순한 유행을 쫓아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유행은 상당히 단순할 수 있고요. 근데 트렌드 같은 경우 어때요? 트렌드를 알게 되면요. 다음에 수명 주기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알 수가 있어요. 기업의 입장에서 수요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뀐 겁니다. 역시 유행이 아니라 트렌드를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을 보면요. 암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암묵지가 계속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시험에도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건데, 한번 보면은, 자, 암묵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아, 아무것도 암묵 상태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죠. 지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전수하기 어려운 지식, 그리고 경험을 통해 체화된 지식, 숙련된 기능 또는 노하우. 자, 논리적 추론 및 계산에서 생기는 인식. 자, 논리적 추론하고 계산에서 생기는 인식은 아니죠.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86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용어는 하고 나와 있습니다. GPS와 이것을 기반으로 한 포켓몬고. 참, 한때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것의 출시와 동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라고 했는데, 이 땡땡땡땡은 우리 주변에 포켓몬이 진짜로 있는 것과 합성해서 나타난다. 여러분들 핸드폰을 한번 보셨을 텐데 진짜 뭐 가상현실같이 막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가상현실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셔야 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증강현실이 되겠습니다. 증강현실의 용어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현실을 내용을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 핸드폰 보면은 배경화면 자체가 포켓몬 같은 게 있지만 환경은 어때요? 실제적인 우리 환경하고 똑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을 해주는 거죠. 요즘 게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바로 증강현실이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7번, 디지털 기술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디지털 기술은 어때요? 점점 발전하겠죠. 그리고 점점 그 데이터 전송하는 속도나 양은 점점 커지고 빨라집니다. 그때 수학 체감의 법칙은 뭐예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노동 생산 단위가 만약에 한 단위가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생산량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만약에 어떤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발전을 많이 해요. 그러면 얘는 반대로 뭐예요? 성장이 반대로 멈추거나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런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발전은 발전하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술은 수학 체감 법칙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습니다. 체감된다는 자체가 들어가는 게 얘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물류의 5대 기능. 자, 물류의 기능 가끔씩 나왔다가 이제 이번에 또 나왔는데 한번 볼게요. 포장 기능은 내용물의 변형, 그리고 변질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 판매 효과를 수행한다. 자, 포장의 역할은요, 가장 큰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품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제품을 보호하는 게 가장 큰 기능인데 여기 나와 있죠? 변형과 제품이 변형될 수 있어요. 만약에 더우면은 변형될 수 있죠. 열에 의해서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변질을 막기 위해서 효과를 수행한다. 맞죠? 하역 기능은 이제 제품을 내리는 걸 얘기하겠죠. 피킹하든지. 물품의 운송과 보관 활동의 전후에 부수해서 행하는 물품의 반출입. 물품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창고에서 배를 통해서 가야 돼요. 그러면 크레인도 필요할 것이고, 열차 선로 같은 것도 필요합니다. 트럭도 필요하고. 이런 하역 기능할 수 있는 것들. 그렇죠? 이런 모든 작업을 의미하는 게 맞고요. 보관 기능은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뭐 하나의 뭐 창고 같은 거죠. 창고에다 제품을 쌓아놓는 거잖아요, 물품. 그러니까 물리적인 환경 공간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정보 처리 기능은 정보 기술을 활용한다. 그래서 물류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정보의 흐름을 유기적으로 적시에 제공한다. 정보 제공. 자, 정보라는 거는요. 자, 적시성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적시성인데, 여러분들 정보가 또는 의사결정할 때 있어서 어때요? 만약에 윗사람들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 사람들이 다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적시에 이것을 제공했을 때 의사결정하는 경영진은 어때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자료를 모았다 하더라도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내일 모레 가서 제출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정보는 해당 그 기간에 활용할 수 있어야 그 효과를 볼수 있는 건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기적으로 적시에 제공한다. 정보 처리 기능. 그쵸? 그럼 가능한 거죠.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을 보면요. 수주 기능은 일반적으로 지역 간 또는 도시 간 상품 이동으로써 지역 거점에서부터 소형 운송수단을 통해서 소매점 또는 소형 고객한테 물품을 단거리 이동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차량을 통해서 제품을 이동하는 것으로 물류에서 봤을 때는 공간 효율을 창출해준다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생산 지역, 제품이 생산된 지역과 이것을 구입하는 소비 지역 사이에는 어때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자, 이것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운송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수송 기능이 들어오는 건데, 이런 또 공장에서 물류센터로 운반해주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자, 그래서 얘들은 수주 기능, 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단거리 이동으로 한정을 하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빼버리고 수송 기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정답이 될수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게 없이 단거리 이동으로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얘는 틀린 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89번 또 포스가 나왔습니다. 포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국민 경제 측면. 자, 포스가 들어옴으로써 이번에는 일반적인 국민 경제 측면에 즉,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소비자에 대한 효과를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 볼게요. 자, 포스를 쓰면서 소비자가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소비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산, 상품 구입으로 쇼핑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쵸? 우리는 제품 갖고 와서 딱 바코드만 찍으면 어때요? 삑삑 소리 나면서 어때요? 가격 제품 얼마, 거슴돈 얼마 해서 나는 얼른 계산하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줄여서 쇼핑도 할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막 돈 세고 나눠주는 게 아니죠. 그리고 품목별 시장 규모의 파악으로 중복 투자를 회피할 수 있다. 이 기계 하나로서 어때요?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건 국민 경제 측면에서 볼수 있는 거죠. 1번은 소비자한테 볼수 있는 거고요.
자, 4번. 품절과 과잉 재고 등의 조정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이거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볼수 있는 거예요. 5번. 컴퓨터 산업 및 정보 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있다. 자, 발전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뭐다? 소비자보다는 국민경제 측면이에요. 자, 근데 3번을 보면은 품목별 재고 수준 증가하나 전체 품목의 재고 수준은 감소한다. 자, 품목별 재고 수준은 증가한다. 자, 그럼 어떤 품목은 증가하고 어떤 품목은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이건 자체가 종속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전체 품목의 재고 수준은 감소한다? 감소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대로 있거나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러한 재고 수준이 지나치게 뭐예요? 증가한다. 지나치게 증가하면 어때요? 이건 소비자나 국민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쵸? 그래서 89번에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0번. 지식인 또는 지식 근로자한테 필요한 자질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자질이에요. 근데 4번을 보면요. 희소가치가 있는 지식이나 노하우는 암묵지 형태로 존재시켜야 된다. 자, 암묵지를 보이지 않는 또는 갖고 있지 않은 걸 얘기해요. 형식지는 왜 갖고 있는 이론이냐? 밝혀진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쵸? 근데 희소가치가 있다. 물론 희소가치가 있는 지식은 좋아. 근데 이것을 왜 암묵지로 형태로 존재시켜야 되냐 이거죠. 형식지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해서 지속적으로 후대에도 계속 내용을 전파를 시켜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